그런데 그 과실의 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수확해 간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가계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삼성전자 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1년 3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를 살펴보자.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부자들.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1위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회장. 2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3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4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및 기술 고문. 5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6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순이다. 7위 레리 엘리슨 오라클 CEO. 8위 9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주. 더 호명하면 입만 아프다. 거의 대부분 기업가들이다. 100위권 밖에나 드문드문 부동산 갑부, 연예인, 운동선수, 영화감독 등이 있을 뿐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모두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자들이다. 이들의 재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다. 기업의 지분이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 하루 사이에 몇 조의 자산이 불어났느니 증발했느니 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6위에 이름을 올린 워런 버핏은 여러 역량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역시 투자자인 동시에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는 기업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45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7위에 올랐다. 작고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 있었던 2020년 초 2019년 회계연도 배당금으로 3,538억 원을 수령했다. 2010년부터 10년간 받은 누적 배당금은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의 4.18%, 우선주의 0.08%를 보유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일까? 2021년 8월 기준 약 52%에 달한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으로 받아 간 배당금은 약 7.6조 원에 달한다. 받은 배당금을 한꺼번에 본국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환율이 들썩일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역대 삼성전자의 한국인 개인 투자자 비율은 10% 미만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한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개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6.48%였지만 2021년 적극적인 개인들의 매수로 13.08%를 기록했다.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한다. 전 국민이 가전에서 휴대전화까지 사줘가며 열심히 성장시켰다. 그런데 그 과실의 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수확해 간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가계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삼성전자 같은 1등 기업은 꾸준히 성장한다. 오로지 기업만이 많은 돈을 벌고 그들에게 세계의 부가 집중된다. 부가 집중된 곳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가 나오고 그렇게 투자한 곳에서 또 이익이 생겨난다. 그러니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들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부를 창조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필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만이 돈을 벌고 세계의 부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1등 기업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동행하는 투자를 해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